트랜스젠더 유튜버가 20대 여자를 클럽에서 주업해버렸네? 근데 이게 작용이 있어야지 반작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라 그랬길래? 처맞은 사람이 좆달린 남자 새끼라고. 세상에. 운지클럽에서 20대 여성의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운지클럽, 라운지클럽. A씨는 경찰 조사에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근데 전마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다. 좆달린 남자 새끼라 그랬다고. 누구야? 누구야? 궁금하네. 누군지 아직 안 퍼졌어? 아니, 이거 저기 운지클럽, 나 여기 이거 읽은 거야. 운지클럽이라고. 저기 이거 뭐지 했다 그냥 생각 없이 읽었는데 라운지클럽이야. 풍자 하시겠냐? 풍자님 미쳤다고 사람을 패겠냐? 누군지 궁금하네. 좆대시네 이거. 와, 다리 존나 두껍다. 와. 아니, 뭐야, 이거. 오. 야, 힘이 좋은가 보다, 그래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철봉에 매달리냐. 귀엽네. 고양이. 코트다, 코트. 아니야, 난 다리 얇아. 레알이 음바페 영입을 위해서 1조 6천억을 쓴다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제 음바페를 빼오겠다. 야, 이거는 진짜 마카롱 그 대통령이 얘기해도 원래 음바페 데려가려고 했었던 B클럽들이 많아. 근데 대통령이 막았단 말이야. 마카롱 대통령이 바페야. 파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네가 생제르맹에 남아주는 게 어떠겠니? 이랬단 말이야. 마크롱. 그래서, 그리고 이 음바페, 프랑스에 국가적으로 축구하는 애들을 키우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예. 거기 출신 중에서 앙리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있어. 근데 거기 출신이야, 음바페가. 그래가지고 애국심이 남달라. 어렸을 때부터 얘는 키워졌거든. 국가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남았던 거였거든. 근데 1조 6천억을 쓴다? 이거 못 참지. 그지? 이거 못 참지. 피에스지에서 뛰면 평생에도 날도 발가락도 못 따라간다. 그 말이 맞지. 레알 갔으면 좋겠다, 나는. 파리 그 리그앙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가야지. 그래, 양학리그에서 아무리 양학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갑시다. 아, 그리고 저 내일 7시에 요거 프레시즈 국내 밀키트 1위 기업이거든요, 여기. 응, 안 봐, 응, 안 사 할 텐데, 그냥 진짜 할 거 없어도 들어와서 한번 보시길 바래요. 요거 40% 할인된 가격에 파니까 다 존나 맛있어요. 예. 내일 7시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맛있거든요. 저에게 딱 맞는 라이브 커머지가 들어왔습니다. 예. 저거 미음 맛있음. 진짜 맛있어. 안 먹어본 사람들은 몰라. 맛있어봐야 얼마나 맛있겠냐 하는데 내일 먹방 제대로 보여줄게. 여기 거는 믿고 사도 돼. 진짜로. 맛없으면 내가 환불해줄게. 존나 맛있어. 프레시즈는 먹어줘, 여러분들. 솔직히 얘는 잘 모르겠고 나는. 이거 쿠팡에서 파는 거 아님? 지은 이 맛 있던데.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요게 뒤져. 요 스테이크가 뒤진다. 내일 그리고 쇼호스트 앞에서 내가 녹진에 바로 보여줄게. 바로 눈깔 뒤집으면서 바로 녹진에 이거 보여줄게. 바로 봐줘, 알았지? 어? 그리고 찹스테이크 존나 맛있어. 찹스테이크랑 아무튼 스테이크 종류가 존나 맛있으니까 사서 쟁여놓으세요. 저거 500g에 28,000원이면 개싼 거야. 40% 할인이잖아. 그지? 예. 나 근데 오줌 좀 싸고 올게. 눈 뒤집어준다고 바로 지인들한테 내일 공방 사수하라고 연락 돌려놓을게. 나 오줌 좀 갈기고 올게. 나 오줌 마려.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나 왔쌤. 카지노 그거 나왔어요? 디즈니 플러스? 아, 나 폰 바꾸면서 디즈니 플러스 한 달짜리 공짜로 줬는데 집에 와가지고 신나가지고 등록했는데 볼 거 좆도 없어갖고 토르 라그나로크 그거 하나 보고 디즈니 플러스 한 달짜리 날렸는데. 아, 재밌어? 존나 재밌어? 언제 나온 거야? 21일? 어제 나왔네. 아, 보고 싶다. 아, 디즈니 플러스 한 달에 얼마야? 아, 이 새끼들 진짜 불법이 무슨 몸에 배어있나봐. 도둑놈의 새끼들아. 저작권법 무시하는 새끼들 왜 이렇게 많아? 어?
아니 좀 창피한 줄 좀 좀 알아. 와, 진짜 가성비에 미쳐 있는 새끼들이네. 아니, 야 이거 이런 것들은 뭐, 그러니까 그냥 토렌트 이용하는 나도 해봤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좀 대놓고 얘기하지 말란 얘기야. 익명성이 주어졌다 그래서 지들 친구들끼리나 할 만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어? 코트 특 다크 소울 3 복돌슴. 그거 산 거야. 자꾸 그거 저 뭐야 그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지 마. 알았지? 어. 아, 이거 디즈니 플러스 한 달 얼마지? 아무도 모르네. 디즈니 플러스 한 달이 얼마인지. 너무들 한다 진짜. 응? 코트 특 소리 받아 존나 들음. 어. 아, 9,900원이야? 아, 존나. 버퍼링 좆 같은데 형은 어떻게 해결했노? 뭐 버퍼링? 난 몰라. 누누 TV가 뭔지 난 모르겠어. 누누가 뭐야? 누누 혹시 그 롤 그 누누야? 그 눈 공 굴리는 애? 걔가 누누 아니야? 누누와 월럼프인가 그 새끼 아니야? 어. 근데 그 누누가 TV를 냈어? 누누 TV? 약간 그런 건가? 버추얼 유튜버 이런 건가? 그만해. 창피한 짓들 좀 알아. 오케이,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카지노 봐줄게. 사쿠라 주 제가 생각하는 귀신이 없는 이유. 어, 주우재 아저씨가 왜 여기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게 나오냐? 어, 귀신을 봤다라고 하는 건 피곤해서 보이는 일종의 착각 같다. 육체적 피곤함으로 인해 보이는 허상일 뿐. 이 사람 누구야? 상당히 깨어있네. 어, 사쿠라? 일본 사람이야? 깨어있네. 환각이에요, 환각. 제정신일 땐 보이지 않으니 없다. 가위 눌리는 걸 예로 들자면 근육이 뭉쳐서 문고리에 걸려있는 옷을 보면 그 옷이 귀신이 되는 것. 이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들 알 거야. 어떤 어두울 때 어떤 형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낮에 대낮에 귀신 봤다는 얘기 없잖아. 내 흑인 귀신 논리 이제 그만 펼칠게. 이제 이거 너무 지겨워. 시즌2 가자. 귀신 없는 이유 시즌2. 저녁에 밖에 안 봐 귀신은. 낮에 아침에 봤다는 사람 없어. 그마저도 실내에서 본 거야. 아침이나 낮에 봤다는 거는 암막 커튼 쳐져 있고. 반박할 시 개새끼야. 알았지? 계속 들어봐. 그래서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 거는 주우재 아저씨가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야. 옷 같은 게 걸려있고 뭔가 검은 형태의 어떤 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흘기듯이 봤을 때 그게 갑자기 공포감이 생기면서 상상력이 귀신을 만드는 거야. 나 같은 경우도 침대에 누웠어. 근데 내가 이거 GK의자 홍보대사잖아. 그리고 이 GK의자가 너무 집에 많아갖고 그냥 옆에 갖다 놨어. 침대 옆에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슥 봤다가 어떤 여자가 머리 풀어헤친 여자가 옆에 서 있는 걸로 착각해갖고 우 하고 놀랄 때도 있어. 혼자 스스로 놀래본 경험. 인생을 살면서 집안에서 그런 경험을 나랑 같은 그런 간접적인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게 귀신이 되는 거고 좀 뭐라 하지? 뭐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약간 과장하고 관심 받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부풀리는 거지. 스스로 믿는 것. 허언증이 왜 무서워? 거짓말이랑 허언증이랑 뭔 차이야?
거짓말은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남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고, 허언증이라는 거는 내가 나조차도 속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을 봤다라는 사람들은 허언증이 걸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기 자신도 속여버리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난 귀신 봤다는 새끼들이랑 상종을 안 해요. 내가 귀신을 보여줘. 싸대기 때려버리거든. 눈 감아봐. 야, 이 개새끼야. 정신 차려, 병신새끼야. 그게 귀신이야? 그럼 순간 한 대 맞고 눈 감은 상태에서 머리통을 쳐맞으면서 이렇게 별이 딱 보이거든. 그게 귀신이야. 번쩍했잖아. 피곤함이 불러온 허상이다. 아주 표현을 잘했어. 그렇다면 귀신 소리를 들은 건 관심 받고 싶어서. 내가 얘기한 논리 그대로 가잖아.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야. 사쿠라나 주우제나 저 사람들은 좀 진리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네. 마치 무용담처럼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서. 진짜 생각해봐. 내가 귀신을 봤어. 내가 귀신을 봤는데 이거를 내가 진짜 귀신을 봤다고 믿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남한테 얘기하기 싫을걸? 무섭잖아. 언젠가는 내가 다시 혼자 있을 시간이 있을 텐데 내가 알고 있는 그 귀신을 봤다는,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남에게 얘기함으로써 내가 어떤 그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귀신 봤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하면 안 돼. 그렇잖아. 아니 생각해봐. 나와 귀신과의 그 비밀 연대가 남에게 발설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귀신이 어떤 보복을 할 줄 알고 그걸 얘기하냐고. 맞아. 귀신은 없어. 귀신은 진짜 없어. 외계인은 있고. 외계인까지는 넘어가지 말자. 오늘 그 교양 수업 할 그 저기가 아니야. 정신이 아니야. 풍선도 많이 안 터져가지고 얘기하기 싫어. 입 아파. 오늘 수업 할 기분 아니야. 수업료 내고 얘기 들어. 내 얘기 들으려면 넘어가자. 일본에 있는 혐한 음식점이래. 웰컴. 이게 뭐야? 한자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강코크노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고객. 이라샤이 마세. 일본어를 갖다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더니 이라샤이 마세가 한국말로 오지 마라라고 나온 거네. 그럼 결국은 와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나도 웰컴, 한코쿠노, 간코쿠노, 오지 마라. 어서 오세요, 한국 고객님들. 오지 마. 장난 2단 그 저기를 걸어 갖고 이제 장난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알고 보니까 격하게 환영한다는 거네. 이거는 구글 번역기가 잘못했다. 오지 마라. 넘어갑시다. 손흥민 오피셜. 롤모델은 솔직히 나는 호날두 같은 스타일을
추구한다, 치달하거나 약간 이런 모습이 이제 좀 호날두의 플레이 스타일과 시원시원하게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지만 메시가 더 한 수 위다라는 것을 손흥민이 얘기를 했네. 그지? 흥민이 유명한 호동생이야. 아 그래? 제가 사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호날두가 제 롤모델 맞아요. 근데 축구를 좀 더 잘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메시 선수를 뽑을 것 같아요. 맞지. 이제는 월드컵 때문에 증명이 돼버린 거지. 뭐 발롱도 이미 진작 지금 메시를 위한 그 발롱도르 그거를 메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열심히 깎아갖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신의 여정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월드컵 끝나고 나서도 신의 여정은 계속될 거야. 그래서 메시가 미친놈이라는 거야. 87년생 중에 최고의 아웃풋이 메시야. 역대 모든 스포츠 선수 남자 선수들 중에서도 최고 가는 게 나는 메시라고 봐. 전무후무한 메시 같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없어. 미친놈이야. 모든 걸 다 가져버렸어. 원하는 거 다 잃어버리고 조던 아니야. 조던 아니야. 메시야, 메시. 그저 신이야. 인정해, 인정할 거 인정해. 다른 스포츠에서 막 가지고 와가지고 메시랑 비비려고 하지 마. 축구라는 인기 종목에서 모든 걸 잃었다는 게 미친 거.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장르에서 아마 최고의 커리어를 남긴 게 메시일 거야. 축구를 넘어서서도 그거는 맞아. 그지? 인정해야 돼 이건. 수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뭐 마이클 조던 뭐 누구누구 얘기하는데 그 경기 안 봤잖아. 본 적 없잖아. 모르면 닥치세요. 메시가 짱이에요. 억바가 아니라 진짜로. 어떤 수업을 돈 내고 들으실 건가요? 이다이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다. 아, 이런 컨셉 참 좋죠. 걸그룹 양갈래 대참사. 소미죠, 소미. 일마 이거 아니 그저 춤춰야 담담 띠띠띠 이거 아니야? 이거 눈 이렇게 아 나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만 이렇게 해가지고 맞지? 덤덤 알아 덤덤? 노래 좋던데. 뮤직비디오 보고 약간 팬 됐어 소미. 피지컬도 좋더만 키도 크고 몸매도 쩔고 덤덤. 근데 왜 야 움짤 야 짤 움짤 쩐다 이거. 표정, 선배들 얼굴이 죽상이 되네. 어떻게든지 어려 보이려고 양갈래 머리 트윈테일 한 게 좀 역겹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예능에서 재밌으려고 한마디 던진 것 같아. 약간 빅뱅의 승리 마냥. 근데 다른 사람들 불편하지. 선배 언니들이 보면은 예예 하면서 한이도 이런 표정 짓는 거 처음 봐. 해리, 유라, 오 쉣. 아하, 존나 까였겠는데 솜이. 지금 여기 나온 얼굴 중에서도 솜이가 제일 추해. 제일 별로야. 근데 어린 거 하나밖에 없으면서 이렇게 다른 언니들 후려치는 건 좀 아니라고 봐. 솔직히 맞잖아. 얘기하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 봐도 언니들이 훨씬 더 이뻐 보이는데? 난 어리다고 해서 다 이쁘다? 이건 아니라고 봐. 난 소미가 더 이 언니들에 비해서 별로야. 내 개인적으로. 그리고 예능에서 아무리 웃기려고 한다 그래도 나이에 민감한 게 여잔데 자기도 어쨌건 나이를 먹을 텐데. 이렇게 언니들 앞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 좀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아, 몇 살인데 저렇게 설치냐? 전솜이라고 쳐야 돼? 2001년생이야? 20살이네? 설칠만 했다. 이제 30대를 바라보는 그런 저물어가는 걸그룹 출신 스타들이랑 이제 20살 먹은 파릇파릇한 전소미랑, 전소미는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싸가지 없다. 대놓고 양갈래 머리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얼어 보이려고 발악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렇게 표정 굳어지게 하는 거는 너무 싸가지 없는 것 같네요. 예. 왜냐면요, 솔직히 가요계에서도 이루어낸 그 커리어 자체가, 예? 그렇잖아. 저런 얘기는 자기를 스스로 깎아먹는 얘기야. 자중하세요, 전소미 양. 제가 앞으로 지켜볼게요. 넘어갑시다. 은행이 정해놓은 직업 티어. 아, 이게 대출 가능한 그 액수를 이제 직업 보고 뽑는군요. 의사가 가장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직업 계급도에서 최상위층을 차지한다. 의사가 말이죠. 대단한데요, 정말. 의사가 되기가 존나 힘들잖아요. 예? 그죠? 의사 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아무나 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머리가 필요해요. 그죠? 대가리가 빡대가리면 절대로 의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게 바로 나는 공부라는 분야라고 생각해. 근데 사람들은 되게 웃기다.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 사실 머리 좋아가지고 암기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도 이제 피지컬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쨌건 부모에게 물려받아야 되는 건데, 공부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어떤 기본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공부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고지식한 어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맞지? 노가다 현장에 가면은 좀 어린애들 오면은 노가다 아저씨들 와가지고 담배 피면서 그런 얘기해. 야, 공부가 제일 쉬운 거요. 어? 공부가 제일 쉬운데 여기 와서 왜 고생하고 있는 거요? 어? 그렇게 쉬었으면 아저씨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맞잖아. 공부를 되게 쉽게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쉬었으면 자기 그 아저씨는 노가다 판에 왜 있는겨? 공부는 쉬운 거 아니야. 타고나야 돼. 다음이 이제 뭐 판사, 검사, 변호사. 그 다음에 약사, 회계사, 세무사. 그 다음에 공무원. 2티어. 대출 잘 나오는 직업들. 우량회사 임직원. 수의사. 군인, 장교, 부사관, 준사관, 군무원, 임관, 예정자. 3티어. 4티어. 조속기업. 그렇구만. 어디 은행이냐고? 뭘로? 그냥 올라온 것 같다. 그냥 읽어준 건데 뭐. 백수는 3금융권이나 4금융권으로 가세요. 사채를 쓰십시오. 아마 사채 쪽에서도 안 받아주지 않을까? 네. 자기 신장과 장기 뭐 지금 그런 것들 콩팥 뭐 이런 것들 걸어가지고 하면은 좀 몇천 정도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애초에 내 돈이 아닌 거를 왜 빌려갖고 뭔가 하려 그래? 안 하는 게 맞지. 자택경비원은 왜 등급 없냐고 시발. 남의 돈 갖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예. 불핑 제니 근황? 뭐야? 뽀뽀 볼 뽀뽀. 아 되게 되게 마인드가 좀 이렇게 저 열려 있네. 이 뽀뽀 당하는 남자가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네. 패션 디자이너. 이름이 시몬 자크미크라고 하네요. 시몬 자크미크. 개방적이네. 맞아. 개방적이고. 개방적이구만. 유학생활 했었나? 제니가? 손흥민한테 빨리 가라고 호통치는 짤 해명하는 김민재.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공은 이제 보고. 아 저쪽에서 이제 골킥인데. 네, 네 저희 팀 골킥인데. 아 그쪽에서 골킥인데. 근데 너무 저렇게만 나와가지고. 네, 아 이게 그랬구나. 경기 끝나고 뭐 댓글장 뭐 그런 건 없었고 일부 이제 팬들이 이제 좀 싸가지 없다. 네. 경기장에서는 아 그렇죠. 형 이제 그만하시고 형 이제 골킥 날라오거든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는 없지. 그래서 해명이 뭐야? 호통 친 거 맞지? 어 급해서 한 거였는데 경기장 내에서는 그런 거 없으니까 선후배 그게 맞지. 어 가짜 뉴스 유튜브 채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산 사람도 죽여버리네. 미친놈들이네 이거. 조회수를 위해서. 아빠가 돌아가신 줄도 몰랐던 4살 백종원의 지금 니마 그 시장을 가고 찍고 있는 한창 잘 찍고 있는데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건 고소해야지.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대단하다. 멀쩡한 분을 고인 만들다니 창피하질 않나.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대한 이 유튜브 채널들을 좀 유튜브에 내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좀 느끼고 그런 채널들 좀 폐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만히 냅둬버리니까 아무거나 그냥 어떤 필터링도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10대부터 한 30, 40대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동이 너무 잘 돼. 그 사건 기억하시죠? 예. 그 편의점 앞에서였나? 40대 가장 아저씨가 있었는데 별 같지도 않은 이유로 편의점 앞에서 뭐 이렇게 그 10대 애들이 아저씨 다구리 까갖고 돌아가신 사건. 근데 이게 주범이 4년 6개월 실형받고 깜빵을 간다는 거지. 예. 그 다음에 공범들은 전과도 남지 않는 소년원 2년, 가담자는 집행유예 2년, 벌금 꼴랑 500만원, 사실상 처벌 수위가 너무나도 약하다. 30대 가장이었네? 40대도 아니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피해자분,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가 법원 앞에서 이렇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면서 호소하고 있었던 내용들. 광대뼈도 함몰돼 있었고, 얼굴과 목 뒤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야, 이게 사건 정황이 어떻게 됐었던 거지? 내가 아는 그 사건이 맞나? 의정부 민락동 번화가에서 아,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 자체로 심각한 범행을 했다. CCTV 자료를 봤는데 술에 취했으나 피해자가 먼저 A군을 강하게 때려 이 사건이 촉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 아, 그런... 먼저 때렸다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재판의 내용에 약간 변화를 좀 가져온 부분도 좀 있나 보다. 그치, 선빵을 쳤다고 할지라도 여러 명에서 때린 거랑은 또 다르지. 친구가 또 한 대 맞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번화가에서 시비 걸려서 그렇게 된 것 같네. 내가 아는 사건이 좀 다른 사건이었네. 그건 몇 년 된 사건일 거야 아마. 넘어갑시다. 예, 네, 씁쓸하네. 고작 4년이라니. 겨울에 눈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눈사람을 진짜 정성 들여가지고 4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만들었대요. 아, 7시간 동안. 근데 눈사람이 다음날 오니까 완전 이렇게 뭉개져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억울하다고 이제 글을 올린 것 같은데 누리꾼들 의견은 그래요. 안내판 안 보이게 저기다가 눈사람 만드는 게 잘못한 거 아니냐 애초에. 정성스럽게 만든 건데 왜 부수냐. 안내판 안 보이니까 꺼져 이거네. 길거리에다 남의, 그러니까 길거리, 이거 약간 예전에 소대장님 그 논란도 있었잖아. 세상에 길에 있는 눈사람 그냥 주먹으로 패서 그 눈사람 죽여버렸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막 커뮤니티에서 논란 많았잖아. 왜 그 눈사람을 갖다가 자기 유튜브 찍으려고 M1 눈사람을 갖다가 주먹으로 뽀개버리냐고. 아니 눈사람이 뭐 어쨌다고 존나 억까하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눈사람 살인사건. 눈사람도 엄연히 사람이다. 사람이 들어가지 않느냐. 참 피곤하게들 살아요. 존나 피곤하게들 삽니다. 한 세 번인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카페 앞에다가 진짜 정성 들여갖고 눈사람 만들었는데 CCTV에 찍혀있는 그 사람 새벽에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눈사람 갖다 뽀개버리고 간 사람. 아무 이유 없이. 그거에 대해서는 욕을 많이 하긴 하더라.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이었을 텐데 그 카페도 자기 소유고 한데 그 앞에다 눈사람 만든 걸 갖다 부쉈다고. 그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 나는 근데 신발도 더러워지고 바지도 더러워져갖고 그걸 왜 뽀갰는지 모르겠어. 못 참는 사람들이 있나봐. 홍진영 씨가 이제 슬슬 복귀를 하네요. 공중파에는 복귀를 못한 것 같고 MBN 케이블 채널에 트로트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왔네요. 이제 자숙을 2년 했군요. 자숙을 2년 했어. 그러니까 언프를 자기 아버지랑 같이 한 거야. 자기 아버지가 이제 대학 교수가 하다 보니까 트로트 하는 행사 뛰고 이제 이런 거랑 좀 관련도 많고 하다 보니까 트로트 여자 가수 하니까 뭔가 이제 발라드 여자 가수도 아니고 그 당시는 약간 좀 시선이 그랬을 수도 있어. 그리고 원래 홍진영 씨 자체가 원래 그 블랙스완인가? 뭐 어떤 그런 그 걸그룹으로 이제 데뷔했다가 완전 처참하게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트로트 쪽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행보를 가다가 배터리로 이제 대박 냈잖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런 트로트 여자 가수라는 칭호가 조금 스스로 못마땅했는지 어쨌는지 아버지랑 같이 이제 그 주작을 하죠. 이제 논문을 냈다고 하면서 대학교에서 이제 뭐 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그 논문을 갖다가 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교수로 있는 조선대학교인가? 거기에 거기에서 이제 논문 냈다 그래가지고 똑똑한 여자, 똑똑한 이제 트로트를 하고 귀엽고 한데 의외로 엘리트다 이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가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라스 같은 데 나와가지고도 그걸로 이제 약간 언프를 했었는데 거기서 표정 관리 잘 못하고 거짓말 치고 구라까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도 다시 보기에 생생하게 남아있잖아. 이제 거기에 이제 악플 존나 달려있지. 존나 천박하다고 하면서 욕 뒤지게 먹었잖아. 왜냐면은 대놓고 이제 대중들을 기만했다 이거니까. 아무튼간에 뭐 거짓말 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 거의 뭐 사기였다. 그래가지고 결국 취소되고 박사 학위도 취소되고 아버지도 징계 먹고 결국은 거기서 학교에서 교수직 내려놓고 뭐 그랬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치, 그 남궁민한테 그 우결할 때도 그게 있었고 라스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심스러워가지고 파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논문 자체를 이제 갖다가 베껴 쓴 거지. 이게 2년 자숙할 만큼 큰 일인가 라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워낙에나 세상이 흉흉해지다 보니 뭐 전과 몇 번 뭐 또 거기다가 이제 뭐 음주운전 이런 걸로도 연예계 활동 잘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많은데 굳이 홍진영한테만 이렇게 엄격하게 굴 필요가 있나?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두영스트 블랙하라고? 이쁘면 그만이야. 논문 표절이 니들 인생에 피해 줌? 이러네. 저건 하나의 의견 아니에요? 전마 굳이 쳐낼 필요가 있나? 여러분들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닌가? 전마의 그냥 의견이야. 그렇잖아. 전마가 뭐 잘못한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개인 의견으로 봐야지 저거를 이제 갖다가 쳐낼 필요는 없지. 그죠? 근데 잘못을 했어요. 건빵이라는 거예요. 건빵은 해당 전혀 그 관련 사항이 없으면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예. 아가리 싸닥 치고 바로 쳐내줄게. 시발년아. 아, 건빵은 큰 죄예요. 늦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재미주고 있는 나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에게 정말 팬가입도 안 하는 저런 새끼들은 얄뜰함과 이 추접스러운 거랑 구분 못하는 애들, 알뜰한 것과 이 구질구질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새끼들은
죄다 쳐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재방송도 좀 실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구야. 아니 소가 너무 웃기다. 응? 존만 뭐하노? 똥문철 TV 왕복 6차선 무단횡단 할머니 바이크 사고. 아이고 저런. 오토바이가 좀 빨라 보이네요. 이거는요 오토바이 욕할 건 아닙니다. 제가 속도 50도로. 오토바이가 좀 빨라 보이네요. 예.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튀어나 버리면은 당황스럽죠. 예. 할머니 뇌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하네요. 근데 할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 지금 도로 자체가 이렇게 무단횡단을 원래 하면 안 돼.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만만한 무단횡단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다면 이거는 무단횡단 하면 안 되는 그런 정말 했다가는 깠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도로거든요. 예, 각이 안 나오잖아. 무단횡단 각이. 근데 이 각을 무슨 각을 보고 이렇게 내달리셨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죠? 야. 중앙 분리대를 어떻게 넘으려고 하셨을까? 뭐 때문에? 보이네요. 여기는 버스 전용, 아, 버스 타려고 하셨구나. 여기 버스 전용 도로라서 이기로 뭐 이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하면은 이쪽에 버스 정류장 있나 봐요. 예. 버스 타려고 여기를 이제 건너신 거야. 이렇게. 근데 너무 안 보고 달리셨다. 아우, 댓글 너무 맵다. 뇌수술을 받긴 받아야 했었던 거네. 참. 다친 사람한테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각을 보고 가십시오. 예. 여기 관악구면은 레전드인데. 아, 왜냐면 내가 관악구 가갖고 진짜 놀랬거든. 관악구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횡단보도가 필요 없더만. 넘어갈게요. 아무튼 예. 아니 나는 저런 일이 없지.
예, 바이크 자체가 BMW 바이크이기 때문에 예, 브렘보 브레이크 디스크라서 예, 바이크 이제 저 브레이크 잡으면 확 잡히니까 저런 일은 이미 저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메시가 고트라고 작성했던 피파 호날두 팬들한테 문매 처맞고 결국 게시글을 삭제. 굳이? 우리나라 빼고 호날두 팬들 겁나 많은 듯. 아니 메시가 고트지 누가 고트야? 고트 맞잖아. 요즘 제일 많이 쓰이는 유행하는 밈이 또 고트인데 고트가 greatest of all time 아닙니까? 역대급 최고? 그죠? 역대급 최고 맞아 메시가. 근데 왜 내려? 어. 역대급 최고 맞지. 축신이 축신. 메시는 파리 생제르맹이랑 1년 계약 연장 합의 봤다고 하네요. 야, 진짜 신의 여정은 월드컵에서 끝나지가 않는다. 앞으로 또 전무후무한 얼마나 많은 기록들을 갈아치우려고 하실까. 진짜 축신. 마라도나의 재림이라고 불렸던 게 엊그제였는데 이제 마라도나 이미 넘어섰죠. 예, 메마페라는 얘기, 메마펠이라는 얘기가 있죠. 예, 메시, 마라도나, 펠레. 예, 메펠마 아니면 이제 메시, 펠레, 마라도나. 예. 넘어갑시다. 아유 이건 안 되겠다. 너무 야해요. 예. 일본 여행 갔다 온 남자친구가 사다 준 선물인데 이거 국룰이지. 일본 파스 그리고 일본 젤리 어 그리고 이제 각질 제거제 그리고 뭐 안약 뭐 이런 거 어 일본 갔다 오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간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먹을거리나 이런 것들인데 가성비지. 어. 나만 면세점 화장품이 낫다고 생각되는 건가? 어, 오래 서 있는 직업도 아닌데 왜 휴족 시간이랑 동전 파스를 줄까? 나이 차이는 좀 근데 이거는 좀 어, 남자친구가 너무하긴 했다. 어. 어린가 보다. 친구들한테 주전부리로 나눔받은 거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선물 사온다고 자꾸 바람 넣길래 은근히 기대했는데 좀 띠용스럽긴 하다. 난 젤리도 안 먹거든. 내가 너무 기대했나 싶으면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안 맞는구나.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논리적으로 갈 필요가 없어. 여자친구랑 사귀고 하면은 이제 마음과 마음이 이제 좀 어우러져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와 너무 논리적으로 이걸 간파해가지고 아니 어? 이런 거라도 사다 줬으면 감사하게 여겨야지 라는 마인드는 그건 좀 아니야. 어. 이런 거 그냥 사다 줄 거였으면은 바람을 넣어서는 안 됐지. 나는 이 여자분의 의견에 조금 더 공감이 가요. 그래도 일본 여행 갔다 왔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한 여자친구라면은 이거는 좀 예 그지? 감 없는 선물이야. 어. 그걸 젖 같아서 사진 찍어갖고 커뮤니티에 올려갖고 공감받고 싶어하는 이 여자는 잘한 짓이냐? 그건 또 아니지. 어. 그건 또 아니야. 어.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세상에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와 진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해가지고 그런 궁금증이 올릴 수도 있긴 해. 어.
유명하다는 거 골라왔나 봄. 저런 애들은 말해줘야. 센스가 부족하긴 하다. 저였으면은 그래도 여기다가 로이스 초콜릿 정도는 얹어줘야지. 이거 준 놈이 내가 봤을 때 24살 먹고 이런 거면은 많이 떨어진다 센스가. 아, 로이스 초콜릿 정도는 넣어줘야지. 아니냐? 어, 맞잖아. 어. 조카 선물 주는 것도 아니고 저건 아니지. 넘어갑시다. 하늘의 별이 됐다. 구독자 91만. 이야, 대기업이네. 유튜버 냥이 아빠. 어, 고슴도치 이름이 이제 소닉이라는 애인데, 어, 일마가 이제 그 어, 갔구나. 어, 그래, 반려동물이 키우다가 이제 그 죽게 되면은 참 그래요. 이 마음이 허할 거야. 어, 고슴도치 수명이 5년밖에 안 되는구나. 오래 살아봤자 5년이라고. 어, 동물은 크면 클수록 장수한다. 그렇구만. 짧은 생이로구나. 짧은 생이야. 뭐야? 짬통 얘기 존나 많네, 씨. 걸러.